드디어 첫 방송이에요. 분명히 어제 밤까지는 괜찮았거든요. 유나 많이 그랬어? 갑자기 콩닥콩닥 떨려요. 안녕하세요. 많이 긴장되고 떨려요. 아까 전에 솔직히 저 카메라 앞에서 눈물 보이는 거 싫어하거든요. 근데 아까 전에 많이 울었어요. 지금 눈도 부었어요. 첫방 직전인데 안 믿겨져요. 아까 오는 길에 몇몇 언니들은 눈물을 보인 언니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랬던가?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잘 몰랐는데요. 그러면 우리가 맞춘 대로 유리언니, 처음에 걸어지는 아이들 이렇게 유나 가운데고 처음에 이렇게밖에 못 봤어요. 왜 그렇게 웃으면 아까운데도 약간 그런 끝나면 다 웃을 것 같은데 뭔가 울 것 같기도 하지만 울지 않아. 난탄하게 끝나주지 않아. 야, 설아. 저요? 아, 실감도 안 나고요.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무대에 딱 올라가봐야 그때부터 진짜구나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. 끝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? 저는 100% 울 것 같아요. 멤버들 얼굴 보고 울고, 스텝 여러분들 얼굴 보고 또 울고, 엄마 얼굴 보고 또 울고, 팬분들 보고 또 울고. 되게 많이 웃으시네요.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. 차 속에서 오면서 저희 다시 만난 세계 노래를 들으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지 않습니까? 파트가 그 부분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 해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몰래 이렇게 찍다가 이제 멤버 한 명하고 눈이 마주쳤어요. 그래 갑자기 울컥하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울었는데 아 지금은 괜찮고요. 막 떨린다기보다 긴장이 돼요. 약간 떨린다기보다 긴장이 되고 설레요. 긴장이 돼요. 약간 떨린다기보다 긴장이 되고 설레요. 방송 직전인데 소감이 안 나요? 저는 아직 실감이 안 나요. 쇼케이스 같아요. 아직도 안 믿겨요. 아 너무 신기해요. 빨리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요. 긴장 안 되세요? 긴장이요? 예. 긴장이라기보다 설레임. 설레임. 네. 그런 그게 딱 알맞는 것 같아요. 다 생얼이니까요. 한 명 정도는 변화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튀어야 된다. 당첨! 당첨! 재찬이가 당첨! 긴장됩니다. 네, 기대돼요. 얘 아무렇지도 않대요. 아, 그래요? 아. 자꾸 언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여기 와서 아까 인터뷰 때도 그러셨어요. 네. 그냥 설레이신다고. 즐겁지 그냥. 재밌어. 설레지 마. 근데 끝나고 나면 나 울 것 같아. 저도 끝나고 나면 울 거예요. 따라하지 마. 안 돼요. 했어요. 지금 참고 있는 말이에요. 가자. 소녀시대 가야 된대요. 소녀시대 소시 파이팅. 소시지. 소시 진짜요? 자 이제 리허설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. 그렇지? 네. 자 아니에요. 본녹화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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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지금은 소시지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시작이죠. 소녀시대 이제 펼쳐집니다. 안 믿겨져요. 아까부터 계속. 나중에 방송에 나가면 그때서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. 무대 위에서도 좀 눈물을 내고 팬 여러분들이요. 저 제 이름 막 불러주는데 너무 좋았어요. 항상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잊지 않고 매번 오늘 한 소녀시대처럼 계속 영원히 이렇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.
데뷔를 생일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. 그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. 기탁 좀 해주셨어요. 유리공주. 아 너무 감사드려요. 잘 감동 받았어요. 첫 방송 마쳤는데요. 여러분들이 편지에 써주신 것처럼 오늘 첫 무대의 기분, 첫 무대의 마음가짐, 첫 무대에서 저희가 본 여러분들 기억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지금은